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궁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인데 이 믿음이 과연 우리의 현실 세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 예,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참 많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일상생활과 연관해 보고자 합니다. 11장 7절 히브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저 오늘 7절에 믿음의 사람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예,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사람이 마음이 악함을 보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의인이요, 완전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는 구원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너는 방주를 만들라. 방주는 큰 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때 너와 내 가족은 그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아까 읽은 7절에 예, 보시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내용이에요. 무슨 경고함을 받아? 금방 제가 말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했어요. 사실 물난리가 나서 온 땅이 물에 흘러갈 때그 물난리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뭔가 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이 그 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배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홍수가 났습니까? 아직 안 났어요. 햇빛이 쨍쨍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예, 그런 홍수가 난다는 거 예, 상상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건 그대로 보고 믿잖아요. 생각하고 행동하죠. 자, 지금 햇빛이 쨍쨍 났어요. 아직 물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홍수가 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 저 노아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겠어요.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온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한마디씩 했겠죠. 뭐라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지금 홍수가 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방주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경외함이었습니다. 7절 뒤에 보시면은 예,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어떤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진심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 경건함이에요. 경외함이란 것은 그냥 진심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함이에요. 그런 마음이 노아에게는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
노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햇빛이 쨍쨍 나는 날 앞으로 홍수를 대비해서 큰 배를 만들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보기도 전에 꽃이 아름답다는 말을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꽃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답다,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마음으로 느껴보기도 전에 느끼지도 않는데 그 단어를 배웠어요. 아, 꽃은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 채로 꽃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2003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안면도 꽃축제를 갔습니다. 그때 2003년도 안면도 꽃축제 가신 분 계세요? 저기 김연월 집사님 가셨죠? 예, 또 누가 계실까요? 20년이나 되셨습니다. 그때 우리 김연월 집사님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얼마나 젊었겠어요. 키도 크시고 완전히 막 그냥 화장해가지고 이쁜 얼굴로 교회를 탁 들어오시는데 빛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 그래서 친구들 막 잔뜩 데리고 이제 와서 그때 이제 꽃축제 갈 때 제가 2001년도 2월 18일 날 개척을 했죠. 2년 후에 얼마나 모였냐면 180명이 모였어요. 꽃축제 갈 때. 그래서 버스 45인승을 한 4대, 5대? 4대 가지고 안 되겠죠? 예, 그 정도로 5대 정도 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면도를 갔습니다. 안면도가 충청도죠. 그 넓은 들판에 이제 꽃축제를 한다고 이 봄에 피는 모든 꽃을 다 거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 광활한 등들판에 꽃이 쫙 빨간색, 노란색, 온갖 색이 그냥 쫙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아름답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이 마음속에서 그 그냥 정말 우리가 막 그냥 조그만 공간에 해가지고 늘 그냥 땀만 보고 하늘만 보고 일만 하다가 그 넓은 아름다운 광활한 대지에 그 각양각색으로 피어있는 꽃을 볼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예, 뭐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름답다, 이쁘다, 황홀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데 옆에 사람이 아름답다 하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가만히 있다. 아름답네요.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말만 배운 거예요. 아름답다는, 아, 이럴 때 아름답다는 말을 쓰는구나. 알아서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은지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어떤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왔더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옆에 사람은 막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도 얼마나 손불려가지고 진심으로 이제 그러는데 이분은 그런 걸 마음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단어만 배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단어만 배웠습니까?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저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옵니까? 어떠해요?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러게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형식적으로 배운 거죠. 말만 배운 거예요.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고 사도신경 맨날 외우라고 하니까 세례받을 때 외우라 하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웠어요. 주기도 뭔지도 모르고 외웠어요. 말만 하는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난 신앙생 매주 예배 갑니다. 신앙 굉장히 좋아요. 믿음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한 경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그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추억과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 내 온 몸으로
느껴지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그냥 늘 아는 단어를 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흘리셨다 단어만 얘기하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 얘기만 해도 주님 그 절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절절히 절절히 아프고 감동이 되어집니까? 노아는 그랬습니다. 노아는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 얼마나 위대한 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대한 절대 믿음이 절절히 절절히 있었기에 그 마음으로 경외했기에 존경하는 마음이죠. 경외함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예, 다 믿어요. 그대로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요. 순종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라는 게 분명하다면 그냥 쭉 갑니다. 순종합니다. 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우리 중국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 가면 떡이 나냐, 돈이 나오냐. 또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뒤통수를 대고 집에서 뭐라 합니까? 약간 이상한 소리. 쟤는 좀 뭐 미쳤냐. 뭐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오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인 것을 믿는 깊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진심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홍수가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노아는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다 들어가서 홍수가 끝날 동안 그곳에서 견뎠고 그래서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네,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사는 동안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진심으로. 진심으로 믿지 않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한데 우리 주님이 그 마음 아시잖아요. 어떻게 진심으로 교제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어찌 그와 진심으로 관계를 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신앙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CBS 새롭게 하소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은 트로트 작곡가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여러분들 아세요? 아유, 아는 분들은 텔레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니요,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또 취미생활도 해야죠, 그죠? 예. 이 알고 보니 혼수 상태는 묘한 이름을 가진 이 사람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하는 작곡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한 번 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작곡한 노래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뭐 찐찐찐찐찐이야 하는 거 아세요? 예, 그리고 예, 나보다 더 사랑해요. 그리고 또 어떤 노래가 있죠? 샤방샤방. 예, 샤방샤방 V라인, S라인 뭐 이러는 거 그죠? 우리가 어디 바깥에 나가서 놀러 갈 때 막 흔들고 신나게 하는 유명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죠. 그다음에 고맙소. 예, 고맙소도 아시죠? 이런 이제 유명한 곡을 작곡한 작곡가들인데요. 그 중에 목사 아들이신, 목사님 아들이신 그 김지한 님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어린 아이일 때,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건축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다 건축헌금을 하는데 이 아이도 건축헌금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십몇 년 전이 되겠죠. 건축헌금을 했는데 20년 정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얼마를 했는가 하면은 50만 원을 했어요. 50만 원. 근데 이 아이가 한 달에 받는 용돈이 얼마냐면은 만 원이에요. 그럼 자기 용돈을 하나도 안 쓰고 네 달 모아도 어느 세월에 50만 원을 하겠어요. 근데 너무 이 50만 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것이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본인한테 학생이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점심때 학교에 내는 급식비가 있대요.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돈을 내면은 이제 급식했다는 저기 그걸 가지면 점심을 먹을 수가 있죠. 학교에서 같이. 근데 그 급식비를 안 내고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심을 못 먹죠. 그래서 매점에 가서 빵 하나 사 먹고 그 돈을 매달 모았어요. 그리고 점심때 교실에 들어간 친구들은 밥 먹잖아요. 근데 본인은 밥을 못 먹으니까 그 기독교 동아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있대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점심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해서 그 급식비를 매달 모았어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파겠어요. 어떻게 도시락 하나로도 안 되는 그런 예, 남의 것도 뺏어 먹고 싶은 그런 왕성한 식욕을 가질 때 그 점심을 굶어가면서 그 돈을 모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예, 방과 후에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 돈을 50만 원을 모아서 예, 헌금을 했어요. 제가 이 간증을 들 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 돈 50만 원의 액수보다 그죠? 그 아이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진짜로 주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굶어가며 예, 그돈 모아가지고 하는 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짠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예, 그 마음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린 아이가. 예, 그런데 이제 이 분이 고3 때 작곡을 하나 했어요. 자꾸만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어서 진로를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은 정하잖아요. 학교도 정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분야에 되게 노래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작곡을 하나 해서 예, 발표를 한 것이 뭐냐면은 샤방샤방. 그것이 뭐 전국민적으로 다 막 유명한 곡이 됐잖아요. 예, 박현빈 가수가 불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작곡료가 어마어마해서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정도로 그 고3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또 이제 부모님 교회에 전액을 다 헌금을 했다고 해요. 나는 뭐 돈 별로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야, 건축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이 예,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것보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이 고등학교 때 모두가 진로를 고민할 때 이 학생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잖아요. 너는 이런 데 재능이 있다. 앞으로 이 길로 가라. 확실한 보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이제 작곡을 하는 이 음악의 세계로 들어와서 대학교도 진학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유명한 작곡가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안내를 해주신 거죠. 그죠? 우리는 내가 뭘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내가 뭘 잘할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답답한 머리와 부족한 지혜로는 내 인생도 내가 알아서 개척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떤 재주가 있는지, 뭘 하면 가장 잘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신 길로 가면,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인생이 복되고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노래와 함께 평생 살 수 있는 이 직업이 너무나 좋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게 또 좋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송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의 먼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그 말에 진심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벨 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좋은 길로, 풍요로운 길로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아벨을 하나님께서는 일찍 데려가셨어요. 형한테 살해당해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 왜 그 착한 아벨을 그렇게 일찍 데려갔어요? 제가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요, 하나님한테.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아니라서 알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10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건 저 영원한 하나를 나라를 바라봤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이 자, 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자,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에서 살고 있었어요. 집도 있고 재산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갖고 있는 모든 기본 기득권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예. 자, 이렇게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땐 뭐라 그러겠어요? 무모하죠. 자, 우리는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분명히 말씀하시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러면은 아멘 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다 순종해서,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지요, 너희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약속했어요. 순종했기에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축복을 다 받았죠.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원래는 자식이 없었는데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 야곱을 통하여 열두 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혈통이 생겼고 이스라엘 온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특별히 지금은 온 전 세계에 믿는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원래부터 아이가 없었어요. 젊어서부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녀가 있으리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근데 사라가 그 말을 처음에 믿었어요?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까 그 말했던 젊은 작곡가들도 이런 의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작곡가로 알려지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사무실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이제 사무실로 찾아오는데 무당도 찾아오고 뭐 점 보는 사람도 찾아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트로트니까 성인 가요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점을 보는 어떤 분이 부석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부석을 천만 원 주면 붙여준다. 그래서 부석 한 장을 천만 원에 판대요. 그렇게 이 대단한 효험이 있는 이 부석을 내가 이 사무실에 공짜로 붙여주겠다 해서 온 벽에다 이렇게 붙여줬대요. 그랬는데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목사님 아들이면 이 부석 그냥 붙여놔야 돼요? 돼야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어떻게 됐나 봐요. 부석 붙여놓으면 그냥 붙여놓고 안 뗀 거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죠? 뭐 잘 될 수도 있겠네? 부석 붙여놓으면 잘 되나? 이렇게 살짝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살짝 떠난 거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그게 살짝 흔들려 버린 거죠. 그래서 부석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거의 지한가 봐요.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천정까지 물이 차버렸는데 그 작곡가 사무실에는 엄청난 음향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비싼 음향 장비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치우면서도 부석을 붙여가 막 부석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한 번 또 물 난리가 나가지고 그 장비를 또 다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생각이 나. 부석. 부석이 효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내가 부석을 붙여놨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부석을 다 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엄청 회개를 했대요. 그 마음은 자신이 알잖아. 하나님을 살짝 벗어났던 그 마음은 본인이 알잖아. 그죠? 세상의 유혹에 약간 빠졌고. 하여튼 그래서 엄청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신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두 분이 다 똑같이 절실한 아주 그냥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두 분이 이제 아침마다 모여서 큐티를 한대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큐티 안에서 만나는 큐티란 건 성경 말씀이 있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나누는 관계가 되니까 사실은 곡을 하나 쓰면 이 두 사람 같이 하니까 저작료를 가지고 야 네가 많이 하냐 내가 많이 하냐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서로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안 싸운대요. 그리고 이제 봤더니 CD에 보면은 작곡가 이름이 있어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 딱 적고 그 뒤에 뭘 또 적냐면은 J.E.S.U.S.를 같이 적었더라고요. 그 J.E.S.U.S.는 뭐냐면은 Jesus,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곡을 알고 보니 혼수 상태와 예수님이 같이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고백이죠. 근데 사람들이 J.E.S.U.S.를 딱 적어놓으니까 이 이름이 예수님이란 것은 상상을 못하고 J.E.는 한국말로 제라고 읽죠. SU는 수라고 읽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요. 여기 제수 씨는 누구냐고. 같이 작곡한 제수 씨는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과 방황을 지나서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더라고요. 세상에는 이와 같은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죠? 예. 자, 사라가 의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를, 예, 에게도 그 의심을 벗어버리게 하고 강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죠.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름으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자,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지낼 곳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믿음은 우리가 현실의 발을, 현실 세상 속에서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은 우리를 가장 위대한 보호자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 하나님을 향한, 예,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믿음은 저 하늘나라에 구름처럼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습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되고요, 진심으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그 경험의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을 앞에 나와서 한번 간증을 하라고 했는데 몇 분 나오셨어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아까 간증하고 싶었는데 안 했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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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정말 절절히 느꼈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울진 않았는데 너무나 격한 감동과 은혜를 느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는 이렇게 눈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찬양과 웃음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숙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볼 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되고 변치 않는 믿음이 되니까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 저도 그런 믿음을 경험하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어찌 안 하겠어요. 하나님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외면했거든요. 바빠서 사느라 바빠서.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가 우리를 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예,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흔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